어차피 여기 지금 바빠서 더 이상 촬영이 안 될 것 같아. 안 해, 안 해. 우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점TV입니다. 내셔널 시스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생소하신 분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내가 용접기에 관심이 없다? 모르시는 회사고요. 용접기에 관심이 있다? 무조건 아시는 회사입니다. 녹색 용접기로도 유명한 회사예요. 40년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40년의 역사라고 하기도 그렇고 40년 동안 기술을 개발해오고 용접기를 제조해온 국내 용접기 전문 제조업체거든요. 이 내셔널에서 2023년도에 레이저 용접기를 새롭게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듣지는 못했어요. 되게 좋대. 그래서 오늘 기술 이사님이 계신다고 해서 만나 뵈러 온 김에 지금 카메라를 킨 거거든요. 가서 만나 뵙고 어떤 용접기를 출시를 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용접기 새로 출시했다고 해가지고 와봤는데. 예, 맞습니다. 레이저 용접기. 예, 맞습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혹시나 인사는 들어가서 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가시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36년 용접기 전문 제조업체 내셔널 시스템에서 근무 중인 기술이사 김병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예,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실물로 뵙는 건 한 1년 만인 것 같은데. 네,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얼굴이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얼굴인데 네. 제가 최근에 왜 뭐 찾아뵀냐면 우리가 전에 연마기가 마지막 영상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 제품은 워낙 좋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뵙고 난 다음에 내셔널 걸 찍고 싶은데 사실 이게 요즘 용접기들은 다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 되게 좋은 레이저 용접기 출시하셨다고. 그 전에 내셔널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접을 아시는 분들은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용접이 처음이다, 입문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녹색 용접기로도 유명한 회사예요. 하여튼 되게 유명해요.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예.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방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당사는 36년 용접기 전문 제조업체로서 국내에서는 매출이 가장 많은 업체 중에 한 곳이며 현재 소개해드릴 레이저 용접기도 국내에서 판매량이 1등인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기술 개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며 매출의 약 10% 정도는 기술 개발에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발된 게 현재 이제 레이저 용접기, 뭐 듀얼 선급 레이저 용접기, 그다음 레이저 클리너 등등이 있는데 현재 저희는 약 15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메인 국가는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15개 국가이고 현재 베트남, 하노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대리점이 있으며 미국과 멕시코에 대리점 체결을 계약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랑 네. 일본에 수출하는 게 쉬운 게 아닐 텐데 그죠? 예, 맞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1989년도 창업 당시 창업 전에 저희 대표님께서 내셔널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의 소장 출신이십니다. 제가 아는 거 파나소닉이 그 파나소닉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소장 출신이셔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 기술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창업한 게 저희 내셔널 시스템입니다. 현재 생산 중인 용접기도 일본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역수출이네? 예, 맞습니다. 사실 용접기를 수출한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봐요. 왜냐하면 보통은 중국산 제품들을 많이 쓰시니까 예. 우리가 수입을 받아 쓴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 기술이 수출된다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래 보통 그 중국 OEM도 많이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네. 이제 뭐 공학 박사나 기능장님 그리고 여러 용접사님들이 현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뭐 전원장치, 뭐 솔레노이드 밸브, 뭐 가스 필터 등등 모든 거를 또 자체 개발을 했으며 레이저 용접기도 전용 레이저 용접기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체 개발을 했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됐기 때문에 좀 수출을 더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용접기 회사에서 뭐 자체 개발했다, 뭐 기술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굉장히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얘기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게 국뽕이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36년 동안 한 우물만 정말 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만큼 기술과 품질과 AS에 정말 자신 있습니다. AS는 무조건 하루 이틀만에 다 끝내자라는 게 정말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오전 회의 시간대도 AS를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AS.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회사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레이저 용접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오늘 여기 근데 써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혹시 이거를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접기가 종류가 지금 한 7가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이제 레이저가? 네, 레이저가 용접기가 예, 맞습니다. 7가지예요? 레이저 용접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맞네요. 그러면 기술 차장님한테 제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 될 것 같은데. 안 와, 안 오셔. 지금 이사님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차장님은 공장 가면 다 볼 수 있대요. 그냥 공장 갑시다. 어차피 여기 지금 바빠서 더 이상 촬영이 안 될 것 같아. 안 해, 안 해. 그렇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더라고요. 부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용접기들 때문이라고 하는데 촬영 때문에 저희가 민폐를 끼칠 수가 없으니까 어렵사리 내셔널 시스템의 제2공장을 섭외를 해서 최대한 정말 최대한 많이 시연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들어가서 제품에 관련해서 다양한 설명을 들어보고 시연을 해보고 이 제품이 어떤지 후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저희 공장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에 촬영 못하겠더라고요. 예, 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가 제2공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사가 아니고. 예, 예. 되게 커요. 예. 규모가. 예, 용접기 포시는 네. 제품하고 수리, 시운전, 뭐, 여기 제2공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수리도 여기서 예, 진행을 예, 하시고. 예, 어쩐지. 예. 예, 예. 수리에 관련된 그런 곳일 것 같았어요. 예, 예. 그럼 오늘 여기서 시연을?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가지고, 예, 예. 네. 본론으로 바로 예. 궁금했어요, 너무.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좀 인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보시면 돼요. 아,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내셔널 시스템이라고 용접기 및 제반 시설 및, 그리고 시운전 판매까지 하고 있는 용접기 업계에서는 큰 회사입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 지난번 박람회 갔다가 조금 충격을 먹었었어요. 예. 왜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다 조금 비어있는 그런 부스들이 많았는데 예, 예. 내셔널은 이게 촬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 너무 사람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예, 예.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 거예요? 아, 아무래도 좀 다른 회사들보다는 저희 회사가 이제 제품 라인업도 좀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나 오셔서 실질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보시다시피 레이저 용접기 뿐만 아니라 주변 장치까지 접목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기심 및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 제가 주변 장치라는 말은 좀 생소하게 들어보는데 예, 예. 아무래도 용접을 하는 데 있어서 용접을 하면 대부분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단순 반복 작업을 할 때는 사람이 하지 않고 이렇게 주변 장치가 용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치까지 저희들은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같이 제작 설계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예, 예, 하면 되네요. 예, 우선 단순한 제품 완성까지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 원가 절약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드릴 질문이 타사와의 차이점이었는데 예, 예. 이미 한 가지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래도 예. 기계 관련된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겠죠. 예, 예. 굉장히 독특한 레이저가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레이저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다 고만고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영상들을 예. 봐도 저도 찍어봤지만 빨리 용접이 된다. 예, 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예. 이런 개념이었는데 예, 예. 어떤 독특한 용접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는 레이저 용접기를 찾으신 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사용하고 싶으셔도 이제 레이저의 단점은 뭐냐고 하면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신 CO2나 네. TIG 용접기에 비해서 좀 비드가 얇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좀 예. 얇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일반 TIG 박판 용접하신 분들은 빨리 도입을 해서 효과를 내시고 계시고 뭐 만족들 하고 계시지만 CO2 용접을 하시는 분들은 도입을 하고 싶으셔도 뭐 일단 레이저 용접기가 강도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비드가 얇기 때문에 선택을 못 하시고 사용을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지금 그 비드가 조금 두꺼워지면서 어떻게요? 기존보다 약 1.5배 이상 두꺼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건 최소 5mm였는데 네. 지금은 8mm까지 가능합니다. 왜요? 와이어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아! 예. 원래 이렇게 하나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용접기예요? 여기 있는 이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원래 이거잖아요. 예, 예. 이런 느낌인데 예, 예. 아 여기 아 라인이 두 개네. 예, 예, 그렇습니다. 두 개가 나와서 찢어주니까 예. 뭐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더 많은 예. 부분 용접을 할 수가 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실질적으로 뭐 아연 도금이나 너무 두껍지 않은 용접을 하시는데 솔직히 CO2 용접을 하시는 분들은 그라인더 작업이 사실상 작업의 반 이상이 넘어갔어요. 이 너무 많죠. 예, 예. 스펙터도 튀고 그리고 뭐 도금이 되어 있거나 하면 연속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명 용접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찍어 바른다고 우리가 네, 얘기를 하죠.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접을 하시는데 레이저 이 제품을 쓰시면 그런 작업이 하나도 없어요. 사상 작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너무들 만족하고 계시고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스펙값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론 네. 제가 스펙값 듣는다고 알겠냐만 예, 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스펙값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도 예, 예. 용접봉이 두 개면은 출력값이 높거나 예. 기계적인 측면으로 뭔가 잘 받쳐줘야지 잘 될 것 같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혹시나 스펙값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보시면 2000W라고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이 수치가 이제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500, 2000 이렇게 선택의 폭이 있는데 비드를 두껍게 내신다는 거는 모재가 두께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제품은 2000W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사용하시기 위해서 순행식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순행식으로? 예, 예. 자, 그럼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돼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예, 거였는데 우리가 공냉식이라는 예. 용접기가 있고 순행식이라는 용접기가 예. 있잖아요. 예, 둘 다 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인데 예, 예. 장단점은 확실히 혹시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아, 네. 어차피 그건 고객분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아, 공냉식이 있어요? 예, 저희도 공냉식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예. 아무래도 순행식이라고 하면 냉각수에 의해서 발진기 그리고 작업하시는 손잡이 그리고 헤드까지 다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사용률을 타지 않고 작업시간이 아주 깁니다. 안정적으로. 근데 좀 단점이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냉각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가 좀 커지고 그렇죠. 무거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도 있기 때문에 아... 냉각수가 얼지 않게 이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번거로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사용률이 100%라는 거. 항상 저는 우스개 말씀으로 말씀드려요. 이거 얼마만큼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고객분이 물어보시면 사람이 뻗지 용접기는 안 뻗습니다. 이 부분 일반 아크 용접이나 용접기를 쓰시는 분들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100%라는 게 사실은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보통 아크 용접기가 괜찮은 제품이 70%쯤 돼요. 뭐 80이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보통 잘 안 믿죠. 예, 예. 1시간을 쓴다? 40분 쓰고 20분을 쉬어줘야 되는 수치라는 게 그 70%라는 수치인데 100%라는 얘기는 정말 니네 써라. 예, 네가 뻗지 얘가 뻗냐. 예, 예.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예, 예. 어머나. 그러면 장소 규제 없이 영화권에서만 관리만 잘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방금 조금 충격을 먹었던 게 헤드도 냉각을 시켜준다는 얘기에 저는 좀 살짝 충격 먹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여기도 열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만 열을 받는 게 아닌데 예, 예. 그러면 장점이 꽤 많네요. 순행식도. 예.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한번 만져보고 시원하실 겁니다. 오! 아, 근데 이걸 안 썼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항상 이 온도인 예, 거예요? 겨울철에는 또 만지시면 주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게 느껴지고. 아,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 예, 25에서 28도를 유지합니다. 오, 되게 신기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률을 따지지 않습니다. 100%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자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스펙 값도 들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기 보시면 싱글 위블 더블 와이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이저는 하나로 쏘고 용접봉 두 개가 들어간다는 개념인가요? 보시면 여기 빛이 움직이는 거리를 모양이 하나이기 때문에 싱글 위블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자 모양 이제 용접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위빙이 일자 위빙입니다. 뭐 그렇죠. 삼각 위빙도 있고 네. 원 위빙도 있겠지만 가장 효율이 좋은 게 일자 위빙입니다. 그렇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꺼운 제품에 비드를 굵게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싱글 위블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더블 위블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이상의 위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그 위블 모양을 형성하고 하는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얘는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부속이 하나고 두 개면 고장률은 당연히 두 개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CO2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내구성 위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인터뷰 초반이지만 되게 툭툭 던지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포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무래도 회사 직원이시기도 하니까. 근데 뭔가 툭툭 던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방금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예, 있었어요. 예. 아까 방금 뭐 저희가 위빙이라고 하죠. 예, 예. 삼각 위빙, 예, 뭐 팔자 위빙 예, 예. 그런 기능을 원래는 사람이 하잖아요. 예, 예. 얘도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사람 손으로 하게 되면 레이저는 아무리 일반 용접은 용접사분들이 배우기도 힘들고 이제
하나에 한 명의 용접사를 키워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전 못하겠더라고요. 예, 그 이제 샘물이 녹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위빙을 해야 되는 그 손목이 또 따라가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밀어넣어야 되고. 그렇지만 얘는 보시면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그 위빙을 이 주파수 모터가 해주는 겁니다. 얘가 해요? 예, 그렇죠. 나는 이렇게 일자로 가는데? 예, 그래서 용접사분은 쭉 끌고만 있으면 그 위빙을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조금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뭐 할머니도 할 수 있다, 여자분들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제 지금은 뭐 그게 나도 할 수 있다. 뭐 아니란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쉽게 빨리 배우시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질문들을 보통들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일단 시연전에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좀 궁금한 점이 지난번에 내가 촬영을 못해서 그래. 박람회를 갔다 촬영 못하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아졌는데 방금 같은 그런 예, 얘기예요. 이게 예민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예. 레이저 용접기들은 TIG 용접사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기계다. 기계화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 자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TIG 용접하시는 분들이 조금 반발이 세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방금 같은 그런 예, 할머니도 할 수 있다, 예, 예. 아이도 할 수 있다 하니까 예, 예. 누구든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예. 개념으로 이해를 보통들 하세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그런 질문도 많이 들었고 솔직히 제가 가서 제품을 설치해드리고 하면 조금 호의적이지 않은 용접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솔직히 맞는 말이고 네, 저도 이해를 할 것 예, 같아요. 충분히 경각심을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해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용접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용접이 기량으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접이 100이라고 하면 기량은 20%라고 생각합니다. 전기를 맞추고 전압을 맞추는 그 조건값을 맞추는 게 반이고 그리고 재료의 상태가 30%. 아무리 날고 기는 용접사라도 그 80%가 안 되면 제대로 된 제품을 용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기량은 조금 기량의 그 차이 20% 간격을 줄인 거지 용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건값을 맞추는 용접이 잘 되기 위한 조건값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무래도 용접을 하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제품을 용접사분이 조건을 다 맞춰드려서 이렇게 단순 반복 작업만 하시는 거지 그분한테 다른 제품을 갖다 드리고 여기로 용접해봐 하시면 못 하시거든요. 맞네. 네, 이거는 그냥 하나 새로 생긴 용접사분들이 친해지셔야 되고 앞으로 더 편하게 일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셔야 될 도구지 밥줄을 끊는 도구가 아닙니다. 맞네. 지금까지 네. 우리가 사용했던 뭐 유튜브 영상들도 그렇고 제가 찍었던 영상들도 그렇고 내가 썼던 기계는 이미 그 시연을 할 샘플에 조건값을 맞춰놓은 세팅된 예. 기계였던 예, 거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용접사분들이 쓸 수 있는 더 좋은 기계가 출시가 됐다라는 개념으로 예. 이해를 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뭐 일례로 말씀드리 뭐 조금 부정적인 용접사분들도 이제 다시 방문드리거나 뭐 AS가에서 방문드리면 솔직히 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좀 뭐 좀 친해지시니까 뭐 수리하고 있는 동안 우스갯소리 얘기하겠죠. 놀지 말고 TIG으로 하십시오. 왜 놀고 있습니까? 뭐. 안 해, 안 해. 안 하세요. 아니, 고쳐주면 뭐 30분이면 할 건 내가 왜 이거 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죠. 원래는 예. 내가 위빙 다 넣어야 예. 돼. 용접복 밀어 넣어야 예. 돼. 얘는 위빙 지가 해줘. 예, 지난다. 기계가 알아서 해줘. 용접복도 알아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예, 시간으로 밀어 넣어줘. 제일 만족하시는 분들이 용접사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오해도 생길 수는 있겠다. 예, 충분히 생길 수가 네. 있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예, 있네. 초반에 조금 과장된 광고라든지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죠. 저도 그렇게 찍어가지고. 네. 자, 오늘 지금 좀 서두가 길었어요. 예. 말 아무리 해봤자 뭡니까? 써봐야죠. 예.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예. 용접봉이 두 개가 어떻게 나오며 보통 우리가 레이저 포인트가 점으로 찍혀 있었는데 감독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예, 예. 혹시 한번 써봐 주시고 저도 쓸 수 있을까요? 예. 자, 시작하기 전에 또 궁금하게 생겨요. 예. 자꾸 궁금하게 생기는데 총 모양이 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원래는 다 같은 총으로 이 기계도 저 기계도 다 같은 총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 예. 한 가지는 총 모양이 기계마다 다르다는 거고요. 쟤는 또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예. 얘는 또 되게 소형화가 잘 돼 있는 느낌인데 예. 이유가 있나요? 총 모양이 다른 이유와 작아진 이유. 총 크기가 작아야 작업하시기가 수월하시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무게도 줄어들고 예. 그립도 좋아지고 예. 보시면 뭐 많이들 보시기에 준비되어 있는 이렇게 맞대기나 필립 용접에서는 어떤 총 크기든 무게든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접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총 모양도 점점 소형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들을 항상 방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작업성을 보시라.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들어가지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용접이 되고 안 되고는 재고 작업성을 보시라고 꼭 방문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본 총주기에는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어유 오늘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예. 시연을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먼저 예. 궁금해서 일단 저는 겁이 많아서 안경 좀 쓰고. 네. 일반 카본 재질입니다. 아, 요거는 일반 카본이고. 예. 우와. 혹시 이거 보여요, 감독님들? 폭이 되게 넓어요. 제 기억에 여기 있네. 예. 제 기억에 용접 비드는 요겁니다. 제 기억에 용접 비드는 요건데, 아, 혹시 얘예요? 예, 이 제품입니다. 이게 1.5배가 아닌데? 자, 비교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일반, 요거는 그러면 싱글 예, 예. 용접봉 하나짜리. 예, 예. 그리고, 오! 눈으로 보니까 확 와닿네요. 예. 엄청 넓네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생겨. 아, 조금 있다가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요. 확 와닿게 두꺼워졌어요. 혹시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하시면 돼요. 역시 재밌어. 할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진짜 많이 넓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많이 넓어졌습니다. 용접봉을 혹시나 찍어줄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용접봉이 두 개예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접봉이 두 개가 나오니까 뭔가 넓적하게 퍼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잘 퍼져서 뭐 제가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입이 되게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 붙고 있다. 예. 혹시 이 제품이 최대 몇 T까지 용접이 가능한가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 용접을 하는 데 있으셔서 뭐 완전 용접으로 백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냥 붙이기만 하시면 되는 분들도 잘 붙이고 싶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T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백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네. 2000W 기준 일반 카본은 7T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을 내고 싶다를 조금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예, 예. 왜냐면은 이렇게 뒤까지 용접이 된다라고 표현을 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쫙 밀어넣어서 용접을 하려면 7T. 예. 그리고 레이저 특성상 일반 CO2나 TIG 같은 경우는 백을 내기 위해서 개선을 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선 치지 않은 네. 상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7T를 붙여서 와이어를 투입하지 않고 제살로 출력을 100%로 용접했을 때 뒤에까지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두께를 7T라고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여기서 개선은 뭐냐면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도 용접이 돼야 되니까 면을 이 끝점을 사선으로 칩니다. 그럼 이렇게 만났을 때 산 골짜기처럼 만나니까 용접 살을 채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끝까지 쫙 차오르는 느낌을 용접을 네.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선이라고. 개선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7T 정도까지 네. 할 수 있고 필요 없다. 짱짱에 잘만 붙어 있으면 된다. 그 이상 T도 가능하시죠. 제가 영상을 봤는데 네. 막 망치로 때리시더라고요. 이렇게 깡깡 때리는데 네. 용접이 그냥 휘기만 뒤지 절대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거 보고 저 확 믿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반 CO2나 TIG를 보신 고객분들은 두꺼운 비드를 보시다가 레이저가 아무리 굵어질 때 이 부분도 조금 얇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드가 얇기 때문에 조금 믿음을 못 가지시는 거지 강도나 침투력은 CO2나 TIG보다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가 레이저가 일반 용접에 같은 두께 같은 조건값을 봤을 때 예. CO2나 TIG보다 레이저 예. 용접기가 강도는 더 나온다. 예. 뭔가 확 와닿아요. 예. 예로 드리면 뭐 CO2나 TIG는 원패스 끊고 위에 쌓고 하면 산처럼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침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레이저는 원패스 끊고 계속 끄면 그렇게 볼록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역으로 말하면 파고 들어가는 용접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잘 가라앉으면서 예. 용접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강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제품 하나면은 다 하겠는데 그럼 얘가 주력 모델인 거예요? 지금 현재 내셔널에서는? 지금은 주력이라고 말씀드린 그렇지만 제일 판매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주력이 돼버린 제품입니다. 지금. 이 제품이 올해 나온 거구나. 2023년도에 예, 출시한 예, 제품이구나. 예, 예. 1월 달에 출시가 됐나 그랬죠? 예. 1월 달에 출시됐고 얼마 안 됐는데 가장 많이 팔린다. 예. 그럼 뭐 그런 주력인 거죠. 왜냐하면 예, 신형이면 신형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니까 예, 예. 그만큼 인정을 많이 받은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저는 실험도 많이 해보고 싶긴 한데 저거는 스덴이잖아요. 예. 이 제품이 어느 모재까지 용접이 가능할까요? 아마 그 부분도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일반 카본 그리고 스테인리스 그리고 용접사분들도 가장 기량을 필요로는 알루미늄까지 용접이 가능합니다. 저 그 부분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알루미늄 용접 어렵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너무 빨리 녹아버리니까. 예, 맞습니다. 구멍도 뚫리고. 예. 혹시 죄송한데 그 부분도 시연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알루미늄 용접.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용접하다가 녹아먹은 적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용접은 제가 한번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품이 확실하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퍼져서 되게 두껍게 넓게 용접이 되는 게 뭐 보셨겠지만 딱 와닿습니다. 알루미늄이다.
예. 네. 지금은 뭐 시간 관계상 와이어를 또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제살 용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살이라는 거는 이제 그럼 용접봉은 나오지 않는다. 예. 모재와 모재를 녹여서 용접. 출력감만 올라갔다. 예. 보시면 알루미늄은 처음에 제 출력에 거의 40%가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 어느 맞네. 순간 열을 받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녹아버려서 용접기도 AC틱을 용접을 하셔야 되고 미그 용접기도 알루미늄 용접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용접사님들 기량도 조금 높아야 돼요. 많이 차지하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저 용접기 자체는 교류 용접기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용접이 되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간단해? 아, 이런 느낌이구나. 저 방금 되게 겁 많은 것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뒤에서 무게하고 있었어. 보시면 열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하셨던 두께. 지금 이게 거의 알루미늄 OT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뒷면까지 백이 나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러네. 예. 제살로 용접하셨을 때 용접사분이 끓는 속도만, 진행하는 속도만 조절하면 얼마든지 더 높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앞부분 결과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뒷부분까지 녹아서 이렇게 안으로 밀고 들어간 느낌으로 용접이 됐어요. 이렇게 채워진 느낌이죠. 이렇게 용접이 됐는데 실제로 봤을 때 소감을 말씀드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플라스틱 판 같은 거 깨졌을 때 우리가 인두기로 살 녹여가면서 붙이잖아요. 예, 예. 딱 그 느낌이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되지? 면이 실제로 보면은 많이 안 파먹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뭔가 움푹 패인 것처럼 용접이 됐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안 파고들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불안하시면 알루미늄도 재질에 맞는 50계열이나 40계열로 선택하셔서 용접봉을 투입하셔서 용접하면 뻑뻑하게 아주 예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되게 예쁘게. 예, 예. 레이저 용접기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성능이 제가 본 거거든요. 설명드릴게요. 용접봉 한 개만 더 넣은 것 같은데 되게 뭔가 다른 제품이 됐어요. 용접 두 번 한 느낌입니다. 예, 예. 솔직하게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왠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여쭤보는데 예. 원래 레이저 용접기가 떨어져 있는 모재는 용접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여쭤보냐면 예. 뭐 안 된다는 가정하에 다른 용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우리가 아무리 기계로 정밀하게 뽑아내도 붙여봤을 때 한 면은 붙었는데 한 면 살짝 떠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예, 하잖아요. 있습니다. 한 1mm 정도 예. 떠 있는 거를 레이저 용접기가 용접을 못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가 될 수도 예, 있는데 예, 혹시나 이 제품은 조금 떨어져 있는 모재도 용접이 가능할까요? 그 떨어져 있는 게 규격이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펙값만 말씀해 주시면 예, 예. 되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제살로 용접한 경우에는 네. 갭이 있으면 용접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예. 네, 그 부분을 당연히 이해하죠. 예, 기점이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용접하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 죽어버려서 용접이 네. 안 됩니다. 그 갭 부분을 메꿔주는 게 와이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갭이 1mm다. 그러면 1.2파이짜리 와이어를 넣으시면 이론상 그 1파이를 넘는 와이어가 메꿔주기 때문에 그렇죠. 용접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다. 근데 얘는? 1.2 두 개가 들어가면 최소 2mm까지는 안전하게 갭도 용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용접봉이 두 개다. 예,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커버 가능하다. 예, 용접봉을 좀 더 두꺼운 1.4나 1.6을 사용하시면 더 두꺼운 갭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한 장점이네. 무조건 예. 두 배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얼추 뭐 예, 두 배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용접의 두께도 두 배쯤, 예. 간극도 두 배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유의미한 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 2mm쯤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 왜냐하면 육안으로 봤을 때 1mm는 사실 잘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예, 예. 2mm도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얘가 되겠나 싶었을 때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예. 반쪽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가능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보여주세요. 매워집니다. 이게 카메라에 담겼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카메라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두께로 이게 어느 정도의 갭이 있냐면 이쑤시개쯤? 이쑤시개 되게 두껍거든요. 그만큼 벌어져 있는데 그만큼이 용접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이거는 저희가 좀 과하게 띄운 거지 요 정도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약간 있으면 더 용접이 쉽습니다. 아, 약간 갭이 있으면은 예. 차라리 용접이 쉽다? 예. 아무래도 보시면 원리가 와이어가 밀어주는 힘으로 가기 때문에 네. 갭이 아예 없으면 사람이 직선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폼이 있으면 그 기대서 가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없이 쭉. 나 이 부분 아까 용접할 때 처음에 하신 분은 되게 일자로 잘 가시던데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족청 요거 한 번만 해봐도 되나요? 예. 아, 맞네. 이 차례 L 같은 느낌이네요. 너무, 잘했죠? 너무 갭이 크면 또 힘들지만 꿈 있는 거는 더 네. 용접이 쉽습니다.
주요 기능은 아니다. 예, 하지만 그렇습니다. 카바는 어느 정도 예. 가능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어느 정도 하시면 이제 좀 숙련되신 분들은 용접봉을 대고 예. 그렇죠 그렇죠. 대구 용접봉으로 갭을 메꾸시고 그게 용접하시고 그럼 더 편한 용접하시고 그럼 해결이 가능하네요. 예, 갭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갭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요령이라고 할 수 있지. 네.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무 좋은 제품 같아요. 혹시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금액은 괜찮은 편인가요? 저희가 시중에 괜찮은 제품들 금액대에 비해서 저는 솔직하게 다른 회사 제품은 보질 않았습니다. 네. 금액은 근데 합리적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제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써본 용접기가 많이 없긴 하지만 이 두 개라는 메리트가 너무 큰 정말 모르는 사람이 봐도 두 개가 주는 이점은 정말 좋은 것 같고 또 그 두 개를 받치려면은 더 많은 기술력이 필요할 거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게 협의가 안 된 상황이긴 한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본사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 네. 혹시나 뭐 이벤트나 뭐 조금 챙겨주실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앞에 이사님 있는데 이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제 권한으로는 지금 나가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네. 제가 더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은 일단 오피셜 자 금액적인 부분은 이사님 혹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있으다 연락 왔다 할인 채무지원 TV 팬으로서 일단 만약에 채무지원 TV 보고 전화를 했다 이러면은 과감하게 400만 할인 들어가 있습니다. 400만 원이면은 내가 지금 요새 사고 싶어도 사지도 못하는 그 소파를 한 대를 살 수가 있는 금액인데 400만 원이요? 저도 팬으로서 큰 맘 네. 먹고 투자하겠습니다. 어머 어이 감사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내고왕이 됐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내고왕이 됐습니다. 400만 원 할인에 뭐 부속품까지 알아서 잘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영상 어이구야 이런 기대까지는 안 했는데 난 조금 더 챙겨주겠다 싶어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월척이 올라왔어요. 된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물어보시고 방문하시는 거 엄청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방문하셔서 제품 다 뜯지도 마시고 써보시고 많이 물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월차 하나 건져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리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아, 네네. 안녕하십니까. 수리가 많은 편인가요? 아니요. 요즘에 사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왜요? 내 손 안 제품이 네. 보장이 안 나요. 직장을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옮기시는 게 아니고 잘리실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편해. 서서 하다가 하실까 예. 너무 편해요.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셔널 시스템 기술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헌 기술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이제 기술을 관리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인 분들의 이 지도와 이 뭐 취지와 이런 기준을 지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의아합니다. 젊으세요. 근데 연구기술 소장님이십니다. 내셔널 용접기를 선택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셔널 시스템 자체가 업군을 좀 찾아봤는데 그 우리 산업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2차 혁명이 시작됐을 때 용접기와 용접 로봇이나 이제 이런 분야에서 뭐 이미 이제 많은 경력이 있는 회사더라고요. 저희 대표이사님께서는 내셔널 파나소닉에서 이렇게 한국 지사의 총 소장으로 계시면서 이미 이런 다양한 경험적인 부분이 제가 부족하겠지만 이 회사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러 온 목적도 그렇지만 레이저 용접기잖아요. 이 레이저 용접기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흔하게 잘 알지 못하는 뭐 네. 그들만의 공구라는 그런 개념이 좀 강해요. 아직 대중화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산업 깊숙이 침투는 해 있거든요. 예. 이 레이저 용접기가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혹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셔도 이제 그냥 틀은 만들어진다고는 생각합니다. 레이저 용접기 아무래도 이제 뭐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뭐 용접에 대한 기준에서 포인트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탄소 배출량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뭐 용접 불량이라든지 이런 고질적인 부분에서 뭐 많이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밀하지 못하니까 이제 이게
깊게 침투를 하면서 연기가 올라오는 게 그게 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는 걸 눈에 띄게 이제 뭐 보호를 할 수 있고 마스크를 안 써도 될 정도의 이제 그런 분량이 나오니까 첫 번째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제 좋은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가면 갈수록 소재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우주항공 최근에 이제 누리호 발사부터 시작해서 핵융합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기준에서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소재가 점점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복합 소재들이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뭐 레이저 빔을 이용한 이제 열을 작게 받아서 용접의 결과가 이루어내는 이런 각광받는 이제 이 미래지향적인 장비가 더욱더 개발이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레이저 용접기만 봐도 이제 이런 미래 가치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고인력 난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로봇을 응용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인력을 대신하고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비들을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 영구적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을 사용하게 됐을 때는 뭐 너무 과학적으로 이제 일을 시키는 분야이기 때문에 레이저 용접기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동안 이제 사용하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결적인 부분부터 먼저 채우고 로봇을 융합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저희 연구소에서는 생각보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문과를 간 이유가 이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와닿는 말이긴 합니다. 굉장히 뭔가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게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산업에서 치고 올라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게 우리 내셔널의 기술 연구소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레이저 용접기들을 접하게 됐지만 제가 다행히도 좋은 업체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레이저 용접기가 첫 이미지는 그랬거든요. 물건을 받아와서 판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사실 솔직히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었는데 오늘 와서 느낀 거는 연구소장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개발과 그런 진행을 담당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제품들을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와 닿을 정도로 기업 자체가 지금 긍정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보통 레이저 용접기 회사들은 수리는 이제 잘 해준다고 합니다. 뭐 수리는 이제 뭐 기본 피드백이 됐기 때문에 수리는 잘 해주신다고 해요. 물론 아까 저기 이제 수리를 하시는 분은 아마 실직을 하실 것 같지만 수리가 없기 때문에 그 없는 이유가 또 수리를 할 때 개선도 같이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한 문제 고찰적인 부분이 항상 왜 그럴까라는 이제 그거를 자체적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기업이었고 실제적으로 저도 뭐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좀 흡수가 된 건 맞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우리를 탓하고 이제 뭐 상대를 탓하는 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종이 한 장 차이가 이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연구소도 세 분의 박사와 이제 두 분의 석사로 운영한 이제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 시대에 뭐 학위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종이 한 장 차이의 이제 그런 고찰적인 부분이 이 혁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계 스텝 바이 이렇게 올라가서 저희도 막 혁명을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올라가는 이제 그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문장이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다음 말은 잘 안 들렸습니다.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말이 너무 저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뭐 얼마든 상관없으니까 뭐 사장님한테 하셔도 되고 부모님한테 하셔도 되고 대표자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휴가 좀 보내주세요. 제발 너무 힘듭니다. 휴가. 네, 휴가 좀 보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진심이었네요. 휴가를 못 갔다는 말이 진심이었던 걸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촬영 협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까지 시험점 TV였고요. 저는 내셔널 시스템 기술부 소장 김병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끝났거든요. 근데 레이저 클리너랍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영상 보면 쫙 지워지잖아요.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요거도 클리너래. 요거. 예. 얘도 클리너래. 얘도 클리너고 지금 얘도 클리너인 거죠. 어떻게 이만한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지? 그냥 한번 써볼게요. 써볼 수 있게 해주신다 하거든요. 대박. 오, 진짜 되네. 나 지금 요거도 궁금한 게 왜 궁금하냐면 이게 나사 산이 있잖아. 원래 이거는 그라인드 작업 불가능하거든요. 녹 제거제로 지워줘야 돼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대박이다. 이거 봐봐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지워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야,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지금 나만 신났어요. 아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 너무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